30분인 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. 그렇죠. 앞에 그렇죠. 차들이 비켜준다 하더라도 그 빨간 불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게 맞거든요, 원래. 그렇죠. 옛날에 저희 저 전공의 때는 이식 수술이 꽤 많았거든요. 네. 지금도 이제 심장 이식하고 이제 폐이식을 하는데. 네네. 심장을 이제 띄어가지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앰뷸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안 비켜주면 속이 막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그치. 수술실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. 이게 빨리 도착을 해야지 이게 시간 타임이 고정 타임이 맞는데 네. 예를 들어서 올림픽 대로가 쫙 막혀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. 안에서는 속이 막 타는데 그렇죠. 근데 밖에서는 이 사정을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거죠. 분 단위고 차이가 나요. 생존율이 분 단위로. 그러네요. 예, 정말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치료를 하느냐 혹은 이 막 출혈이 시작된 데서 치료를 하느냐가 생존 여부랑 그다음에 장애가 얼마나 남느냐도 결정을 해요. 어떤 그 시간과의 싸움인데. 그래서 정말 막 가슴이 타들어가죠. 저희도 이게 뭐 이게 좀만이라도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것들에서 이 골든타임 정말 중요합니다. 선생님도 그런 거 있어요? 나는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. 환자가 아직 안 들어온 네. 경우 우리가 이제 이미 연락받고 수술실 모든 팀들이 다 나와 있어요. 준비하고 있는데 외과의사, 뭐 마취과, 스크럽 간호사, 심폐기사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대동맥 전원 받는 환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10분 정도는 환자가 오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돌아가신다. 또는 도착하셨는데 와서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맥박도 없고 심정지 상태로 오신 분들. 안 되죠.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서 왔으면은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거든요. 이런 시스템을 그렇죠. 그래서 그 참담한 분위기가 있어요. 우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대요라고 이렇게 딱 오면은 이런 의료진들 이제 집에 가면 그렇죠. 되는데 그렇지. 네, 그 허탈한 분위기. 그렇겠네요. 진짜. 것 같아. 네. 이게 진짜 그 응급 상황이 벌어진 게 현장부터 병원까지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도와야 되는 게 우리 시민 의식인 거고 다. 그렇죠. 그렇죠. 응급 상황 대비해서 스마트폰 지문 인식을 열 손가락을 다 해낸다고요? 저희가 워낙 급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뭐 저희 환자 중에 5% 정도 의식이 없으세요.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쓰러져서 왔으면은 저희가 기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. 네, 기본 정보를 알아야 되고 가족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 돼요. 뭐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. 근데 저희가 홍채 이 정도면 풀고 지문이 이렇게 인식을 해놓으면 푸는데 이 손가락이 어떻게 뭉개서 없어지거나 이런 아예 잘린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예. 아 그러니까 열 손가락을 다. 네 반대쪽 손가락까지만 해놔도 두 손가락이 다 날아가진 않으니까 그렇죠. 대부분 괜찮은데 저희 응급실 의료진은 그래서 열 손가락 다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. 빨리 이거 풀어달라고. 예.